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오히려 되게 그도 지키지 못하고 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는 되게 기분 나빠지고 나는 아 이런 거 그만할 거야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과 나하고 도와주기 전 관계보다 깨져버리고 이게 사실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악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 해주고 그냥 뺨 맞는 꼴 되거든요. 내가 도와주고 뺨 맞고 서로 미워하고 만나기 껄끄럽고. 근데 이제 이거는 도움을 내가 받는 입장 말고 우리가 도움을 먼저 좀 건네는 입장에서 요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전그세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월드비전이 지난 한 거의 지금 70년 되는 거죠. 이게 전쟁 6.25 전쟁으로 시작했으니까 70년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짤막하게 들은 그 설명은 한 1차, 2차, 3차 이제 도움의 방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힘든 상황, 절대적 그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돈으로 줬다 이거죠. 그리고 물건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2차는 그렇게 한 20년 정도 하신 거죠. 1차로 그냥 딱 이렇게 현물이나 현금으로 갖다 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 게 있으시죠?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 가난 빈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의존성들이 커져서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그렇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준 건가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아동 그 어떤 가정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조금 더그 확대를 해서 돈으로 주는 것도 일정 부분 포함되지만 이제 아동을 포함한 그 가정에게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보자. 네, 그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는 지금이 거의 한 3차죠. 네, 뭐 3차, 네, 4차로 또 계속 3차, 4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아, 이건 정말 되게, 정말 미래에서 온 누군가가 현재의 우리에게 되게 좋은 소스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되게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분에게 그냥 집으로 가서 돈을 줘요. 그리고 그냥 뭐, 물건 줘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얘들도, 학교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애들한테 뭐 이렇게 돈 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그 부모님이, 제가 보니까 저희 집이 자식이 여섯 명이잖아요.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이 문제가 생기는 집은 계속 생겨요, 문제가.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얼마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애 지금 당장 학교 보내고 그러는 것보다 다르게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어떤 뭐 예술성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예술을 하시는데 어떤 화방 도구를 사신다든지 왜냐하면 어떤 그 가난함에서 나오는 강한 예술성이 있거든요. 예? 어떤 삶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아티스트 소울? 스피릿? 이게, 돌려막기? 타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도움을 줘도 여기 또 돈이 또 들어가요. 아니면 다른 거에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저 돈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갖고 건설적 내 삶이 좋아져야 이 사람한테 고맙지. 이거 갖고 그것을 사회복지학에서는 그 땜빵? 땜빵이라고 해요. 돌려막기? 급한 거? 예? 그럼 계속 돈 주는데 이게 돌려막고 땜빵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돈 주는 게 고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더 줘라. 차도 좋은 거 타구만. 뭐, 진짜 차도 뭐, 씨, 엄청 좋은 거 타구만. 뭐, 좀더 줘봐. 이렇게, 뭐. 그리고 더 줘도 고맙지 않아요. 그게 아까 말한 고급적 단어, 의존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기관에서는, 우리는 그거 하라고 준게 아닌데.
계속 돈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의존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돈이 들어가서 세 가지가 안 좋은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바로 돈을 주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이게 내가 후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학교를 짓고 기자재를 사주고 그리고 선생님 교육을 시켜주고 이걸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결국 그들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진보한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월드비전이 여기에서 계속 도울 수 없거든요. 물론 지금 순간 치고 빠진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치고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거의 한 20년 정도를 하더라고요. 20년 전후를 하시죠? 15년에서 20년. 그 재건마을 프로젝트를 15년에서 20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 그러면 15년에서 20년 치고 빠져야 돼요. 왜? 전 세계에 도움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을들이 많고 우리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5년 동안 도와주고 20년 도와주고 우리가 빠졌는데 여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렸던 20년의 수고와 자본이 바람에 불려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하는 게 뭐냐? 정말 개들이 지금 진짜 지금 강의 엄청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 서로 지금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얘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한국인이 와서 강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게 해서 너희가 주인공이다.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도 돈을 낼게요. 근데 당신들은 얼마 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건 우리가 서포트 할게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이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100% 돈 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걸 그걸 나누어서 낸다는 것을 분바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분바이를 하십시오. 맞죠? 분바이 하게 하시죠. 당신들이 분바이 하시고 당신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서 하겠는데 운영위원회는 당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체성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흔히 말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월드비전이 이 사업을 하는 정신도 봤지만 오히려 그 소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와 내가 내 주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힌트를 얻었어요. 저렇게 그게 뭐냐면 현물로 주거나 현금으로 준다는 그것이 어떤 거를 갖고 오는 건가. 그리고 자꾸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왜 당신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왜 당신들이 돈을 내어야 되는지를 인식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현지 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너무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런 어떤 NGO가 누구를 돕는 것 그것의 개념이 아니고요. 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포프리쇼를 지금 7년, 8년째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하다가 이것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컨텐츠가 안 만들어져서 힘들 때도 있고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 때도 있고 모든 관계가 7년, 8년 되면 힘든 게 없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죠. 그럼 이걸 왜 하는가? 나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것 아니고도 다른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고마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는지 가장 큰 이유를 전 알아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포프리쇼에서 하는 모든 컨텐츠들은 사실은 제가 저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내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서, 야, 살다가 힘들 때는 네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봐. 한번 그 거울을 봐봐. 그 응원을 받아. 그 위로를 받으렴. 그러니까 퍼플리쉬를 보고 뭐 위로받았습니다. 응원됐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듣습니다. 뭐, 예? 근데 그거는 또 이제는 개가 안 오니까 매미가 또 오네요. 그거는 사실은 다 제가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인 거예요. 내가 받고 싶었던 위로, 내가 받고 싶었던 삶의 가이드라인의 지침.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그 지침을 내려줄 수 없어서 너무나 그 길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수많은 밤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기. 그러니까 인간의 이 머리가 약간 똑똑해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강연을 제가 보지 않는다고. 왜 안 보냐면요. 두 가지에 의해서 안 본다는 걸 확인했어요. 댓글은 보잖아. 네. 그것도 엄청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제 영상은 안 보고 댓글은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욕을 보는 거예요. 혹시 칭찬은 거의 안 보고 이렇게 누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나?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상은 안 봐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쑥스럽다. 내가 나한테 한 말을 내가 나한테 직접 듣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제가 예리하니까 저를 보면서 허점을 발견해내잖아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내 허점을. 그러니까 즉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허점이 있는 나를 수용하는 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점이 있는 나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선생님을 도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줘서는 안 돼요. 그건 아이들에게 결국 돈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들도 돈을 내야 돼요. 그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엔 그들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가 되고 일어설 수 없는 그 다리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들이 자기 심장으로 살아야 되고 그들이 자기 뼈로 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보조를 해주다가 그에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용하게 나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70년의 수많은 경험과 눈물과 실수의 그 끝에서 나온 너무나 좋은 노하우예요. 물론 여기서 또 발전하겠지만.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바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포프리쇼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성인 아이예요. 어떠한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노출된, 위험에 노출된, 너무나 오랜 안 좋은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마음은 아이인 채 등치가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그 성인 아이에게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인 아이와 성인 아이가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게 곱하기가 되기 시작해요. 왜? 성인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를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연합하기 시작하면 문제화된다는 거예요. 즉, 지상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H2O, H2개하고 O 하나가 결합을 하면서 드디어 어떤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문제와 사건의 형상이에요. 근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한 거예요. 내 안에 요소들이 되게 많고 저 사람 안에 요소가 많으니까 이게 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뭐 뭐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어떤 인간에게 그 화학물질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건데 그 어린아이를 직접 돕기가 어렵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7년 동안 자가치유책으로 포프리쇼를 한 것 같더라고요. 포프리쇼를 한 거는 누구를 돕는 거냐면 그 선생님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7년 정도 하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아,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 애를 도와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런 재반시설을 한다고 그 애가 도움이 되나? 안 된다. 근데 월드비전이 이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올가닉 농업도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농약 친 게 빨리빨리 나오고 윤기도 좋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야 이제야 땅도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몇 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보면 유기농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아, 전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딱 느낌이 왔어요. 그 어린이를 직접 돕는 건 정말 어렵다. 그 어린이 찾기도 어려워.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 어린이를 찾을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상처받은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재반시설을 마련해주고. 안 그러면 제가 쑥스러워서 제 영상을 못 본다니까요. 애가 도망가 버리고 애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되게 웃기지 않아요? 7년을 한 400개를 했는데 내가 내 거를 안 보거나 내가 내 거를 보면 얼른 음소거를 하거나. 예? 이게 지금 엄마가 들어와서 야동 음소거를 한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야. 예? 음소거하고 안 보고 댓글에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거나 보고. 왜? 그 아이를 마주치기가 너무 어렵고 쑥스러워. 너무 저 소 같은 저 눈이,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못 마주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아이. 어렸을 적 무엇인가 사건과 사고, 아니면 사건과 사고보다 더 나쁜 거는요, 사건성이 아닌데 어떤 방사능 오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 안 좋은 물을 오래 마시고 오염된 자기. 안 좋은 공기를 오래 마셔서 오염된 자기. 그게 때로는 더 팔 부러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팔 부러진 거는 인식하거든요. 아프다. 얼른 치료해줘야 되겠다. 근데 공기 맡은 거는 자기가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온 장기가 그 영향을 자기 삶에 받아버리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러한 것에. 그리고는 그 아이를 도와주려면 그 선생님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외부의 스승이나 외부의 깨달은 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내 힘 없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지분을 20%, 25%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10%. 안 그러면 내가 결국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하나 정도는 너도 지분을 내라. 그 아이를 도와줄. 그리고 당신이 주체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마음의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그게 힘들 때 사랑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받아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재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의존성을, 강력한 의존성을 갖거나 아니면 내 뼈로 결국 못 산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한테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지 않고 저것들이 또 20년 하고 떠나네.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제가 한 영상을 제가 봐보려고요. 한 10%는. 그래야 저도 제 그거를 찾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주 쉽지 않은 조금 바닥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 어린애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여기 와서 어디로 올려요? 아니, 가격을 올려. Not bad. 전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금이 좋다. 두 번째는 상품권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다 전화번호 남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거였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